현대사의 역사적인 비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강렬한 의미랄까 또 에너지랄까 그 뜨거움이 자리 잡고 있죠. Jung Woon is a fantastic director, so not a question to do that film. Excited that he wanted me. 좋은 감독님, 좋은 선배님들, 좋은 이야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여서 만들고 싶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부분이 더 크면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시 택시 중에 고르다가 혼이 너무 익숙해서 기아에서 나온 브리사라는 모델의 차인데, 저게 브리사하고 이제 포니가 있는데 저 차가 너무 귀엽고 아날로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갖고 싶어요. 저는 브리사가 만섭이라는 캐릭터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저 영화를 반 이상은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단조롭지 않게 보여줄까. 앵글은 다양하게 가지만은 그림을 빠질 때는 확실히 공간을 열어주려고 노력했죠. 옛날 택시 한 대가 손님을 태우고 시대를 관통해가는 느낌? 80년대 풍경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아서 각 지역마다 남아있는 예스러운 공간들이 좀 많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80년대 5월의 뜨거운 공기를 좀 표현하는 데는 빽빽하게 뭔가를 채우기보다 비워나가는 큰 사건이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에 대비되는 생활감. 그 전체 오픈 세트를 지어야만 됐었고 대략 200m 정도는 지었죠. 실제 군남로의 비율 축소를 안 하고 도로 폭을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방송으로만 만났던 일들을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것만으로도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I was thinking about Jung Hinspeter. I tried to see a lot. Therefore, I also felt close to Jung Hinspeter. 그 낯선 환경에서 무려 4개월 이상 생활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럼에도 늘 밝은 모습. No 광주, no money. 정말 프로페셔널한 어떤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단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지금 또? 오케이, 오케이. I remember that I noticed right away that it was very easy to act with him. We basically communicated with hands and feet, you know, and faces.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어디로 와라. 이렇게 했다. 그렇지. 그거를 짧은 순간에 내가. 아이고, 아까 우리가 해체를 막 이렇게 그걸 어떻게 그걸 딱 처음 왔네. 아이고 다행이네. 어떻게 자기가 이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일조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후배지만 큰 사람이다. 큰 배우구나. 그 같이 작업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송강호 선배님하고. 큰일 났네요. 선배님은 정말 영화와 연기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선배님은 촬영이 없으셔도 계속 현장에 계시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해주시면 그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오고 싶고 같이 연기하는 게 즐겁고. 그 많은 걸 배우고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신나 있는 것 같은 느낌에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뭐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래? 아. 그거는 찾아갔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찍은 현장이지 않나. 연기만이 아니고 실제 만들어진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과 배려 더 느껴지지 않았나. 배우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나 분석에 대한 존중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배우들에게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 작품이 만들어준 인연들인 것 같아요. 행복하게 작업했어요.